전동 킥보드. 네, 전동 킥보드 탈때 여기서 타는 게 제일 안전하죠. 자전거처럼요. 전동 킥보드 속도가 얼마나 될까요? 1. 시속 20. 전동 킥보드 보통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 어떻습니까?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은 25km 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. 외국에서 들어온 거는 더 빠르죠. 또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도 그것도 또뭐 장치를 풀면은 더 빨리 갈수 있게 그렇던데요. 시속 50이라는 견해가 많군요.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랑 오토바이 중간 정도 되죠. 그러니까 앞으로 퍼스널 모빌리티 12월 10일부터 올해 그때부터는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 도로에서 다닐 수 있게 됩니다. 자전거 쪽으로 보겠다는 거죠. 그리고 어린이는 못 타고 어린이 만 13세 미만은 못 타고요. 어린이가 아닌 사람은 면허 없이도 타게 하겠다는 거죠. 그렇게 제도 개선이 됩니다. 아직까지는 오토바이입니다. 원동기 장치 자전거예요. 헬멧 반드시 써야 되고요. 자전거 빨리 달 때는 한 30, 40도 되지만 보통 시속 한20 정도 다니죠. 예, 20. 전기 자전거도 25 미만이어야 되고요. 자전거에 포함된 전기 자전거요. 그래서 전동 킥보드 보통 한 시속 한 2, 30 정도 다니는 것 같습니다. 시속 20이라는 의견이 4%, 30이라는 의견이 28%, 근데 50이라는 의견이 35%. 어우, 저건 뭐 조그만 오토바이 수준인데요. 시속 60도 있네요. 17%. 그 자동차 수준인데요. 시속 60 이상도 있어요. 16%. 와, 전동 킥보드가 시속 얼마로 달리는지 지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. 블록차는 제한속도 60도로 해서 정상적으로 달립니다. 블록차 속도가 한 60대죠? 한 5, 60대겠죠? 자, 60도로예요, 지금. 네, 블록차 60으로 달리고 있습니다. 제한속도 60. 60. 예. 아이고, 점점 더 멀어져 간다.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, 이제는 보이지 않습니다. 찾기만 한내 가슴 속에 전동 킥보드는 어디까지 갔나? 전동 킥보드 시속 70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. 블박차가 시속 60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나보다 더 빨라요. 자, 지금이 60으로 달리고 있어요, 블박차. 점점 더 멀어져 간다. 점점 점이 돼서 없어졌습니다. 자동차 붙였을 때 1. 오토바이가 더 위험하다. 2. 전동 킥보드가 더 위험하다.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더 위험하다. 어느 게더 위험합니까? 만일에 오토바이나 전동 킥보드 타고 가다가 자동차를 부딪혔으면 누가 더 위험합니까? 오토바이가 더 위험하다는 5%. 오토바이가 엄청 달리면 더 위험할 수도 있겠죠. 일반적으로 전동 킥보드 더 위험하겠죠. 왜냐하면 무게중심이 어떻게 되나요? 전동 킥보드는 요거 그냥 팍 꺾여요, 사람이 퍽 꺾이고요. 그리고 바퀴가 작잖아요. 바퀴가 작으면 안정감이 떨어집니다. 바퀴가 커야 그래도 안정감이 있죠. 좀 어디를 피한다든가. 이거는 못 피해. 꺾으면 그냥 넘어져요. 이거 급히 팍 꺾어보세요. 그냥 넘어집니다. 오토바이는 어느 정도 가다가 가면서 넘어지니까 미리 대비를 할수 있죠. 앞으로 굴러가면서. 근데 이거 그 자리에서 넘어져요. 그 손상이 더큰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는 위험한 데다가 빨리 달리면 더 위험한 거죠. 톡 치면 날아가요. 그냥 죽어요, 죽어. 허리 부러져 하반신 마비되든가 죽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. 헬멧은 쓰고는 있지만 부딪히면 죽습니다. 마음대로 하세요. 마음대로.